골프와 마이스의 만남. 얼핏 들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 조합을 통해 보상 감각의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곳이 있습니다. 복합 해양 레포츠 타운 건설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격을 드높이는 복합 리조트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회장님들, 뭐 전직 대통령님들, 많은 분들이 또 사용도 하시고. 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조트. 탁 트인 공간에 눈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총면적 70만 평 규모의 이곳은 지난 6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 마이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바다위 땅에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복합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합 컨벤션 센터는 물론 각종 회의실, 숙소까지 연계돼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은 업무와 레크레이션, 휴식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미준 선생님이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도 핑크스 포도 호텔 이렇게 해서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만 특히 또 일본 홋카이도에 보면은 스톤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스톤 처치가 있는데 거기서 웨딩들을 하고 공연들을 하고 뭐 여러 복합적인 이런 컨벤션 센터로서 아주 선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특히 골프의 경우 마이스 영역 중 하나인 보상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외화벌이가 기대됩니다. USPGA 그 회장단들이 여기를 한 네다섯 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도 여기서 치르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가 글로벌 시대에 공항이 가까워서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들도 프리덴츠컵을 한국에서 치르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골프 코스에서 그 시합을 세계적인 시합을 치르게 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서 미국 USPGA 팀들이 통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죠. 마카오와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마이스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컨텐츠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현재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로 마이스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이스를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인천공항, 대부도, 또 태안 이렇게 해서 섬에서 섬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해양관광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실행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멀지 않은 날 실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컨텐츠입니다. 골프와 마이스의 만남. 민간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국내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